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자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30기 분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찬양을 했는데, 사실 그 찬양이 그 기수가 많이 한 찬양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춤을 추고 다윗처럼 춤추고 기뻐하고 정말 이런 춤 나나나나나 하면서 막 한 명씩 나와서 또 춤추고 그러면서 불렀던 이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참 그 찬양하면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기수별로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어떤 찬양이 좋냐. 그래서 고기수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또 이렇게 찬양한 분들도 있고, 다윗처럼 춤을 춰 신나는 찬양 뭐 해피송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간 기수 또 물어봤더니 뭐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거기 계시네. 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뭐 이런 찬양들. 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뭐 예수 나의 모든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 여러 가지 이제 찬양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딱 그 찬양이 나오면은 눈물이 흐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수련의 기간에 또 홀로 있을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회복된 경험들, 그 장소에서 변화된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또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장소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초등학교를 가봤어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곳에 가서 그 운동장에 섰는데 막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봐요.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한 번씩 가시겠지만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 선생님도 생각나고 뭐 좋았던 기억들 또 재미있었던 추억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한 또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전에 너무나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는데 부모님에게 말도 안 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났대. 그리고 내가 아유 그러면 어떡하냐, 훌쩍 떠나버리면 어떡하냐, 어디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할머니네로 갔다는 거예요. 보통 힘들고 어려우면은 할머니네로는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거기 갔냐니까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를 키워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지내던 그 방이 그대로 있대. 그래서 거기서 할머니네 가면 할머니가 그렇게 받아주시고, 이제 부모님은 또 잔소리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안아주시고 잘 왔다 그래서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며칠 얻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위로가 되는 장소, 위로가 되는 곳, 위로가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노래, 그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변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또 진리는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지만,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는 영원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네, 여기까지. 이 찬양하면서도 은혜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너무나도 눈물 흘리며 찬양했던 기억들,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장소들, 세상 사람들은 나는 그럴 때가 되면 정동진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던 춤추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할렐루야 영적인 위로를 받아야, 영적인 위로를 받아야, 진리 가운데 머물러야 우리의 삶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로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야곱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자기도 잘못했어요. 형을 속였죠.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뺏었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 형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훔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이 뭐래요? 정녕 내가 죽이리라. 나의 동생을 죽이리라.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너무 놀래서 이제 부모님이 상의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근데 너무나도 먼 길이었죠. 먼 길, 외롭고 먼 길을 도망가다가 그 루스라는 곳에 이르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본문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앞으로 좀 넘겨서 창세기 29장입니다. 아, 28장입니다.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봉독자 읽어주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네, 여기까지요.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잘 정도로 베개를 찾는데 베개가 없는 거예요. 돌 베개 베고 밤에 유숙하고 정말 외로운 곳에서 피난을 가는 그런 상황. 이제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그곳의 옛 이름은 루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를 해주세요. 내 조부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16절에 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고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지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자기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 베델, 하나님이 만나준 그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삼고 이곳에 내가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곳,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짜 힘과 진짜 능력과 진짜 평화는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베델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가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고.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서 여러분 만난 그 베델의 장소로 이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에 나오면 마치 할머니 집에 가서 위로를 얻듯이 주님께서 나의 방을 마련해 놓으셨고요.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격려와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베델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자. 저는 새벽마다 이제 준비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또 준비위원들은 2주, 3주 했어요. 저도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한켠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인도할 때 빼고는 또 한켠에 이렇게 학생인 척하고 앉아가지고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예전에 저도 대학부 시절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렸던 찬양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나의 베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베델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곳이 베델이고 오늘도 제가 기도회를 아침에 새벽에 인도하는데 다른 분들 은혜 받게 하려고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저가 그냥 혼자 기도했어요. 몰라 조금 일찍 끝낸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뭐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건 두 번째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야죠. 너무 내가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같이 8시까지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또 어떤 분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곳이 나의 베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나왔을 때 여러분 베델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이곳.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 베델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세월이 흐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요. 그리고 7년 동안 아무 품삯 없이 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얻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 보니까 그 언니인 레아야. 밤에 그렇게 전에는 이제 먼저 보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밤에 레아를 그냥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나는 라헬을 원한다고 라헬을 그러면 잘 됐다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속아서 14년을 일합니다. 얼마나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세월을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가서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험난한 세월을 살아서 삼촌 라반과 계약을 해가지고 얼룩진 그 염소와 양은 내가 얻겠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속이고 속다가 그래가지고 비난당하고 형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을 갖고 거기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회복해가지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다시 나아가는데 거기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거든요. 근데 세겜은 베델이 하나님의 땅이면 세겜은 세상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곳은 새로운 것이 많은 거예요. 익숙한 것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아빠 나 나들이 갔다 올게요 하고 나들이 가서 여기는 이렇게 재미있는 곳도 있네. 어머 오빠 어디서 왔어요? 난 세겜 족장이에요. 그래요? 오빠 나랑 같이 해요. 이래가지고 욕된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세겜에 가가지고 그 형제들이 세상에 꼬임에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내가 새롭고 즐겁고 쾌락이 있고 여러분 3월부터 유혹이 몰려옵니다. 여러분에게 특히 37기 엄청난 유혹과 도전들이 와요. 오빠 그곳에 갈 거예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뉴송 안 가도 돼요. MT 갈래요. 이렇게 가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혹과 도전들이 오는 거예요.
익숙한 곳, 늘 그 자리에 머물렀던 곳, 늘 찬양하며 눈물 흘렸던 곳, 사실 그곳이 베델인데 우리는 그 베델을 버리고 세겜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겜에서 그 야곱의 가족은 멸망할 위기를 당합니다. 멸망할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오빠들이 다 우리 동생, 여동생을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남자들과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속이고 죽이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그 주변 족속으로부터 공격당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5장입니다. 그 험난한 그 상황 가운데, 위기의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5장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장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다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일어나 원주로 올라가자. 언제? 내일 모레. 오늘은 다른 말씀 아니야.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원주, 원주, 지저스, 원주. 네. 제가 만든 라임이에요. 우리 교역자들이 특순할 거예요. 원주, 원주, 지저스, 원주. 이렇게 라임 만들었어요. 주님이 원주, 여러분을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베델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뉴스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할렐루야! 원주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가운데서는 첫째 날, 뭐야 이거?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나 저 왜 이렇게 팀장이 왜 이렇게 살갑게 울어? 어색해.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하루 보내고, 이튿날 좀 친해진 것 같네. 오늘도 왜 이렇게 예배 똑같은 찬양이야. 이렇게 저렇게 등치 큰 전도사님이 다 있어. 세상에. 조직이었어? 뭐 이러면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이 이러면서 팀장 오늘도 어색해. 이러다가 이제 셋째 날쯤 돼가지고 마지막 설교까지도 은혜를 못 받았어. 마지막 찬양, 끝 찬양에 눈물 쭉 흘리면서 주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 예배하네. 이제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됐습니다 라고 한 분이 여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곳이 우리의 베델 아닙니까? 처음 가는 분들도요 도전 받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을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성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절기가 되면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제가 절기 때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얼마나 통곡의 벽에 서가지고 집안마다 깔끔하게 입고 와가지고 말씀을 들고 율법을 이러면서 읽고 할아버지도 읽고 아버지도 읽고 몸을 흔들면서 거기에 한 3살, 4살 된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걔네도 그러면서 외우고 있더라고. 절기가 되면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절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계수련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모두 원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뉴스송의 지체들이 모두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제가 좋아하는 식당들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맛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진국을 끓여내는 곳들이 있어요. 저기 경찰병원 앞에 순대국집 알아요? 순대국집이 많이 있는데 한번 가봐요. 경찰병원 앞에 순대국집이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물론 순대국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혹시 칼국수 좋아하는 분은 명동에 칼국수가 있어요. 명교자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칼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명동교자 아이고 뭐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지? 갔었어요. 갔었는데 아 오랜만에 갔어요. 한 1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칼국수 주세요 딱 이래가지고 자주 예전에 갔던 곳이니까 오랜만에 탁 가가지고 딱 국물을 떠 먹는데 하, 1년 전 그 맛이야. 10년 전 그 맛이고 내가 처음 먹던 그 맛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아, 국수를 그냥 딱 잡고 그 면치기 알죠? 면치기 끊지 않고 먹었는데 침 삼켜도 돼요? 그 김치는요 마늘하고 이렇게 쪼물쪼물했어요. 팍 마늘 향이 팍 그대로 그대로 변치 않아 변치 않아. 여러분 뭐가 맛집이에요? 뭐가 진국이에요? 변하지 않는 맛이에요. 어떤 식당은요 잘 됩니다. 너무 잘 돼요. 막 풍성하게 주고 너무 맛있는 거 하고 그렇게 하려면요 얼마나 정말 좋은 재료를 오랫동안 끓여내고 많이 재료를 사용해야 그런 맛이 나거든요. 조미료 넣는 게 아니라 MSG 넣는 게 아니에요. MSG가 그 맛소금 약자죠? MSG 네, 아닙니다. 네, 별로 생각보다 안 터졌어요. 네, 그 MSG 넣지 않고 정말 좋은 재료들을 끌어내는데 이게 맛집에 어느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언제냐면 아 우리가 어느 정도 돈 벌었는데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격을 올려요. 가격을 올리면서 리모델링에 여러분 요즘에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요 몇 천만 원 드는 게 아니에요. 좀 크면 몇 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전을 빼야 되니까 재료를 조금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확장하면서 그 가게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십니까? 손님이 덜 와서가 아니에요. 재료를 안 써서 그래. 그 맛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입맛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 뭐가 이상하다.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야, 그 집 이상해졌어. 어? 좀 바뀌더니 이상해졌어. 진국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맛집은 다릅니다. 갔는데 늘 먹었던 그 맛이에요. 응? 그 맛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군대 가면 뭐가 생각나요? 에? 뭐가? 초코파이? 초코파이 생각나고. 그런데 가장 생각나는 건 뭐냐면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엄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또는 엄마가 해주던 그 김치맛, 깍두기 맛. 그거 엄청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가 생각나? 엄마가 해준 그 계란말이. 아무리 계란말이를 해봐도 그 계란말이 맛이 안 나는 거야.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싶은 거야. 왜냐? 휴가 나와서 엄마! 김치찌개 해줘! 딱 뜨는 순간 뭐예요? 그때 그 맛이 나는 거야. 그때 그 맛이. 눈물 흘리면서 엄마가 보고플 때 그것도 휴가뿐이지 뭐 아이고 철 들으십시오 여러분 철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맛 어머니의 맛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진짜예요. 베델이 뭐예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 기록됐던 아니 4000년 전 5000년 전 기록됐던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에요. 진리는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그런데 이 에메트는 히브리어에 22자가 있는데 첫 글자, 딱 중간 글자, 마지막 글자를 사용을 합니다. 알렙, 멤, 타브. 이 세 글자를 뽑아내서 진리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에메트.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봉독자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도 보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첫사랑,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 아버지는요 변함없으세요. 지금도 여러분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 주님 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번 수련의 주제가 다윗의 노래인데, 네 됐어요? 다윗의 노래인데 내려줘도 된다고 그래. 다윗의 노래는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지만 이번 주제 말씀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에 보세요. 반석, 요새, 나의 하나님, 바위, 방패, 뿔, 산성. 공통점이 뭘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반석은 변하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습니다. 훈련의 기간도 있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배대는 무엇입니까? 나의 반석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반석 되시는 거예요. 요새 되시는 거예요. 피할 바위 되시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산성.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산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대로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셔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인자하셔서 그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야 내가 진짜 돼지 지엄 열매도 먹지도 그것도 못 얻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웅기 씨 가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엄청 부유하신데 나는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써버렸으니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그래, 그래도 갈 데도 없는데 아빠 집에 가야지. 와, 베델로 가야지. 물론 거기는 베델이라고 안 해요. 네.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아, 그런데 용기가 없어.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탕자같이 빌어먹을 먹으면 버러지 같은 놈인데 날 그래 종이라도 그냥 삼아달라 그러자. 그래 종으로 가자. 종으로 빌어먹자. 빌어먹을 세상 빌어먹자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저기 계신데
그 말씀에 보면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리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알죠? 우리 그룹 성경 공부 혹시 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뛰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잠깐, 저는 아버지에게 종으로 왔어요. 아버지, 내가 돈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 그냥 아버지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런데 여기 왜 나가겠어요? 아버지! 안아줘야지.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 이게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이게 탕자의 비유고. 아버지는요, 거리가 먼데, 산 거가 먼데, 먼 거리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오시는 거예요. 왜? 늘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집 나간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몇 달 몇 년이고 그 자리에 서서 둘째 아들 기다린 거예요. 얘 안 오나? 오늘은 얘 안 오나?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 보고 뛰어와야지.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이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옹기 씨 감사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세겜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해결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에게 공격하고 모든 것을 흩어버릴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응답하시고 모든 곳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응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늘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에서 음을 맞출 때 한번 자신의 악기들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음을 맞출 때 그 연주회를 가보면요, 그 바이올린 주자가 딱 한 음, 또는 피아노가 한 음을 쳐줘요. 무슨 음을 쳐주죠? 그거 한번 쳐줘보세요. 네. 한 사람이 네. 이 음을 치면은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네. 이런 소리가 나, 그죠? 아, 들어봤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이 연주하기 전에 나는 음이잖아. 한번 해봐요, 다시. 예? 예. 멋있어. 네,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음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이냐면 A, 라음이에요. 라음. 이 A 키가 모든 음의 핵심이 되는 음입니다. 그 개방생 상태, 악기의 상태, 목관악기의 키를 가장 적게 만지는 음, 금관악기의 밸브를 움직이지 않는 음이 바로 A 음이에요. 기본이 되는 음이에요. 저도 기타를 칠 때 예전에는 튜닝 기계가 있어가지고, 지금에는 튜닝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 앱으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다 두고 기타 딱 쳐가지고 맨 위가 이제 E 키니까 딱 누르면 띠띠띠띠띠띠띠 맞추는 거 그냥 맞추면 돼요. 이렇게 요즘에 바이올리나 그거 다 되죠? 비올라나? 다 돼요. 다 돼. 근데 예전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쇠 같은 거 가지고 땡 하고 귀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맞추던지 그것도 없을 때가 있어. 나는 바른 키로 연주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깨요? 피아노에 가서 라음 쳐야지. 그래, 피아노로 맞추는데 그것도 없어. 피아노도 없어. 그럼 정확한 음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깨요? 웬만하면 전화기는 있잖아. 유선 전화기. 예전에 유선 전화기. 유선 전화기에 딱 음을 들면 뭐가 나와요? 뚜음이 나오죠? 그게 라음이에요. 그게 A키야. 그게 A키야.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음이 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기 들면 뚜 그 음을 가지고 뚜 하고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음을 맞추긴 했어요. 우리 삶에 튜닝이 필요해요. 흐트러져 있어. 삶의 음이 하나도 안 맞아. 나도 안 맞고 우리 가족의 음도 안 맞고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튜닝해야지. 음을 맞춰야 돼요. 근데 뭘 갖고 맞춰요?
어? 어디 가서 맞춰? 어떤 사람하고 맞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맞출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음을 맞춰야 될 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에메트야 에메트. 앞과 뒤 모든 것이 동일하신 산과 같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내 음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을 듣고 나를 거기에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변함없는 그 영적인 맛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바른 튜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내가 돌베개 베고자 한 그 안타깝고 무너져 있는 그 삶을 축복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동일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야곱과 그의 가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은혜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변함없는 주의 사랑.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신 변함없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주님 한 국자 하겠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변함없는 그 맛, 변하지 않는 주님은 산 같은 그 놀라운 기준되는 그 음에 우리의 삶을 튜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맞춰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음악 얘기를 했으니까 토스카니니라는 훌륭한 그 지휘자가 있어요. 이 지휘자는요 마에스트로 정말로 뛰어난 장인이다. 정말 세계 최고의 지휘자 하면은 토스카니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스카니니가 처음부터 지휘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첼로 연주가였어요. 첼로를 이렇게 연주하는 연주가였는데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토벤처럼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귀가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귀가 들리지 않고 아 죄송해요 눈이 보이지 않았다. 네,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악보를 통째로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첼로 연주를 하는데 통째로 외우니까 아주 쉽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급한 그 상황 가운데서 대체 지휘를 해야 되는데 누가 지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토스카니니가 자리에 선 거예요. 그 곡을 외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휘를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서부터 자신의 어떤 재능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지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지휘자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많은 연주자들이 자신의 연주를 하는 것이 불안하고 그 연주를 해야 되는데 오케스트라가 누구를 집중하는 거예요? 지휘자를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토스카니니가 앞에 딱 서면 연주자들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곡을 완벽하게 외웠기 때문이에요. 100편의 오페라와 250편의 관현악곡을 모두 외우고 있는 유일한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그 자리에 서면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 지휘자를 보면서 음을 맞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A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토스카니니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재능을 갖춘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려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계시고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천배만배 더 사랑하시는 여호와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비록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휘하시고 내 음을 맞춰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베델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이제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로 다시 나아갑시다. 그리고 나만 나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그룹원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못한 분들과 함께 우리 원주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연주 가운데 나도 한
연주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화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함없는 찬양. 변함없으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연약함 또 깊고 어두운 괴로움 우리는 갖고 있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깊은 외로움에 날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베델로 나아갑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장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베델로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다함없는
그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10년 전 은혜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10년 전 은혜 받고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한 친구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 지체들은 마음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년 전 아니 1년 전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기 원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함 없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왔습니다. 놀라운 그 신뢰함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 번도 변함없이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지체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다음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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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함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없는 주님의 사랑 아버지를 가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내 우리에게 주시는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날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 내가 돌로 베개를 삼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베델로 내가 올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옵소서. 세겜에서 위로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원주에서 동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크신 축복과 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한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당회자 목사님 우리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번 강사로 오시는 이필사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리더들 또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다함 없는 능력이 원주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성산으로 나아가서 참된 기쁨의 교제와 참된 기쁨의 사랑과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변함없는 그림자 대신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능력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